날개를 활짝. 나비! 나비 표본 만들기. 아름다운 나비를 관찰해보고 직접 표본을 만들어 보관해 보아요. 뜨거운 물에 나비의 몸통을 담그고 나비의 몸체가 부드러워지고 양날개가 쉽게 펼쳐질 때까지 기다려요. 주의! 날개가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연화 작업은 수업 전날부터 하루 정도 충분히 불려주면 좋아요. 수업 전날 선생님이 하셔서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라벨 스티커에 나비의 정보와 날짜를 적고 표본 상자에 붙여주세요. 큰 우드락 위에 두 개의 작은 우드락을 나비의 몸통이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충분히 부드러워진 나비를 꺼내 우드락의 홈 가운데에 놓고 몸통의 중앙 부분에 핀을 수직으로 꽂아 고정해주세요. 나비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벌려 기름종이로 덮고 핀으로 날개를 임시 고정해주세요. 나비의 왼쪽 날개부터 앞날개 끝이 몸통의 90도가 되도록 날개의 모양을 잡아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때 나비의 날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오른쪽 날개도 왼쪽 날개와 대칭이 되도록 모양을 잡고 핀으로 나비의 날개를 고정해 주세요. 머리 부분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고정시키고 더듬이도 기름종이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고정된 나비를 표본 상자에 넣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건조한 곳에서 약 일주일 동안 충분히 말려주세요. 나비를 고정시켰던 핀과 기름종이 작은 우드락을 제거하고 몸통만 보기 좋게 고정해주세요. 다시 표본 상자에 넣어 뚜껑도 덮어주면 완성. 표본 상자 접기.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과학나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과학나무에서 만나요.